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미처 몰랐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 다라기. 네. 다라기가 뭐냐 하면은 저 한자로는 타래입니다. 타래. 석시. 네. 왕대의 그 초대 네. 임금이다. 석타래. 네. 석시 왕조의 이제 시조죠. 그 재위 기간이 한 57년에서 81년까지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정확한 거는. 근데 하여튼 그 석시 왕조 시조에 대한 말하자면 설화, 전설. 네.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국사기, 하나는 삼국유사, 하나는 위서입니다. 위서는 좀, 아니, 수서, 수서에 나온. 그런데 이 삼국사기를 보면요. 그 석달의 그 왕은 저 외나라 동쪽 천리에 있는 다파나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시 저 옛날부터는 3세기에 저 있던 가령 그 나라 같으면 야마토 일본에 그러니까 외나라 규슈 있던 외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천리 동쪽으로 천리. 동쪽에 천리 있다. 그런데 지도를 펴 보면 옛날 지도 네. 그 한 철된 곳에 이즈모라는 곳에 단파라는 땅이 있었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석이 많이 가공되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태어났다. 오케이. 거기서 태어났고 근데 7년 만에 왕비가 났는데 알을 낳대요. 아이, 이거 좋잖아. 오, 임금님 얘기가. 버려. 그러니까 버릴 수 없어서 할머니가, 왕비가 봄을 오고 해서 이제 비단 싸가서 배에다 해서 띄워보냈답니다. 그게 금관국. 우리 이제 부려면은 가나. 이 금관이 가나의 이두표기거든요. 가나나라. 김해죠, 그것도. 근데 이상한 게, 이 금관 오면 이것이 이제 한 400년 이후에부터 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이 나왔던 건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이제 꿈인 얘기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차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아진포에 지금 현재 그 영일만이랍니다. 그 앞에. 다다랐어요. 그니까, 지금 우거되고, 뭐, 오니까,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있던 할머니가 보고 이상하다. 당겨서 보니까, 동작 하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보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 하도 어질고 해가지고, 결국은 석시 왕조의 초대 임금이 됐다. 하는 것이 삼국사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래. 뭐 그렇듯해 얘기가 외나라 동쪽 천리 단파라는 곳이 한자로 있는데 단파가 타파나처럼 들리고 거기가 또 다라게 할 때 그 다라 그러니까 우리 옛말로는 보석을 뜻합니다. 귀한 돌 다라 이게 검단 할 때 단도 이제 다나 다라가 다나가 되고 단이 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다라기가 타래의 저 이득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진포에 닿았다. 보배진 또는 그 이 다라진이라고도 합니다. 다라가 보배 보석이거든요. 보석이라고. 그 다라 다라게 다라기 한쪽은. 좀 다르게 뭐 좀 토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르게가
어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임금이 됐다. 근데 하나 저 좀 이상한 게 이게 지금 57년부터 81년까지 제외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박씨 왕조의 사익교 있거든요. 네. 박씨 세조는 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제 어느 상은 드긴 드는데 어떻든 간에 가령 뭐 보석을 하는 나라에서 보석을 가져와서는 이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임금이 되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하여튼 그 한 설입니다. 또 하나는 상국유 사회가에 있어요. 상국유에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성유세는 아진포에 이제 배가 하나 닿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작 하나 나왔고 칠보는 뭡니까? 일곱 가지 보석. 네.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은 뭐 다 들어가겠죠. 네. 그 중에서 보석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오고 이제 종들도 이제 가지고 따라왔다. 이런 이제 얘기했는데 그건 저 용성국에서 왔다. 이게 용나라예요. 그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뭐 그 왕 용왕국인데 용이 사람 생겼는데 뭐 23명이나 있었고 뭐 이제 그런 등등 자세한 얘기가 이제 34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 저 그 왕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용성국이 공교롭게도 낙랑군의 용성현이 뜨군요. 김성환 분은 이건 자세히 또 이제 보고 있는데 그분 설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낙랑국이 이제 뭐 108년부터 생겼다 서기전 뭐 이런 얘기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 어떻든 간에 그 용성 현이 있었답니다. 근데 고교고 결부시켜서 이 김성호 선생님 저 주장은 뭐냐면은 이 탁수라는 저 지명과 쭉 상부사기 지리지에서 쫓아가요. 쫄탁 또는 두드리탁 물수변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연나라 때부터 하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는 도라고 발음했답니다. 이게 탁수가 도무로, 두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대요. 이게 그 탁수라는 이런 지명을 쭉 지리지에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낙릉 옆에 용성군 저 무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 개성 근처에 또 무덕 있고 또 서울 근처에도 무덕 있고 나중에는 결국은 경북까지 쭉 이러한 그 밀집한 지명의 밀집한 데가 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이다. 또 위지 한전에는 그 진안에는 그러니까 진시황이 말장수 쌀 때에 그 전역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와 결부시켜서 이 석시왕조의 그 인분들은 급조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이제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옛날 신화들을 보면 바다 용왕국에서 왔다. 배를 타고 왔다. 그런 게 전부 이제 배를 타고 어디선가 이주해 온 경우겠죠. 그렇게 이제 네, 해석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이제 그 정도. 또 수서에는 뭐라 하냐면은 백제의 도피원 분이 이제 임금이 됐다. 그것도 특이하네. 그러니까 이게 네. 석시왕조가 오긴 바다에서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글쎄 백제사람이라고 아, 백제사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미치사람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외나라 그 동쪽에서 왔다 그래 그래서 이번엔 그 잉 속시왕들의 이름 좀 살펴봤습니다. 흔히들 보세요. 달에는 저 달아 달해라 해서 이건 달아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또 그다음에 벌휴. 근데 벌휴는 바라기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뭡니까? 나해. 나해는 나기. 기, 기, 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기는 제귀. 에라에서는 아, 이거는 쇼기다. 예, 예. 모두 제자 귀할 비춰. 쇼기다. 예. 여기도 귀. 예. 그 다음에 첨해. 이거는 대마기. 대마기. 응? 그 다음에 뭡니까? 유래. 유래는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는? 기구. 기구에는 이제 기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흘해가 돼서 가라기. 그러면 다들 거의 기돌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무슨 시사하는 게 뭔가 나름대로 또 생각해봤죠. 그런데 보세요. 백제의 전지왕 이분의 이제 그 소리를 갖다가 그 옛 소리로 이렇게 이두풀 해보면은 디기가 됩니다. 전이 디엔이 D-I-E-N 이게 앞에 음절을 따서 디다. 기는 이제 지는 기로 이제 발음 먹고 그래서 디기다. 일본에는 이제 직지로 나옵니다. 그것도 직도 디오. 그래서 디아예요. 둘 다 디에. 그러니까 디기다. 여기도 기입니다. 응? 그치? 또 개롱야오 권지왕 도 일본서에는 권익기로 나와요. 이 권익기의 이두표의 권지다. 기예요. 기돌림이에요. 백제도 백제가 이제 미치온 사람이나 같은 결인데 그래서 제 추측은 이러한 저 돌림으로 봐서 그러니까 백제나 미치온 사람이나 같은 저 부여에서 내려온 한 결이라면은 같은 저 전통에서 기는 높이는 그런 전미어 인칭에 전칭에 전칭에 전 전미사 같이. 아.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통해서도 이 속시왕조의 임금들은 미치의 한 결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묵사기 또는 남문제의 그런 여러 가지 저 설화를 보나 또는 기자 돌림으로 보나 또는 거기에 고분 하나를 갖다 파봤는데 아마도 이 속시왕조의 이제 무덤일 거라 하면서 하는 저 이야기들인데 그런 걸 건조 자세히 이제 따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아마도 속시왕조는 미치 미치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선 근데 제 짐작은 처음에는 저 이즈모 지방에 갔다가 거기도 이제 요새처럼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못 살겠다 해서 거기서 다루던 만 달아 보석 무카조선 와서 임금된 사람이 달아게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운 왕조가 속시왕조 꺾었기도 하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미소 사람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하나는 뭡니까? 백제를 또 만들고 미쳐온 나라 또 가서는 규슈에 이걸 내려 또 가서는 나라의 시에 거기 또 이제 왕조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에는 이즈모 지방에도 있다가 그 사람이 되돌아와서 경주 지방에 그러니까 석시왕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석시왕조 이 진한 때입니다. 삼한 때는 그때 세 번이나
그러니까 그 서진나라 위나라 망한 다음에 이제 서진나라 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조금 올라가요. 진나라입니다. 진안. 진안으로 이름을 나오니까 그때 신라가라고 안 그랬어요. 진안이 세 번 종과 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한반도 종해 안에서 돌아서 진나라까지 이게 대단한 항해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렇듯한 게 아까 말씀드린 복천동굽은 뭐 이쪽에서도 그 진 결국 이건 이제 진안 쪽에 속하는 건데 거기 고분에서 동이새가 100개, 80개 무더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쇠장사를 많이 했다는 거고 그 전부터 결국은 이런 저 해상 무역에 많이 관여했을 거다. 그 이스모라는 바다 건너 거기서 왔을 것도 뭐 이건 뭐 있을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즈마라는 나라가 거기 보면은 저 네모난 무덤이고요. 네. 그 다리가 이제 양쪽 네구탱에서 뻗은 이런 식의 무덤이. 독특한 무덤 형식이래요. 네.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이즈모 지방에 많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2세기 말이면 없어진대요. 그 나라가 이제 망했겠죠. 그럼 그때 망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무슨 자연 재해가 있다든가 요새처럼 그게 이제 살지 못해서는 거기 있던 사람이 거기가 또 보석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또 이 진안 쪽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상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젊은 사람이 고학적인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 나는 미처 몰랐네 나는 미처 몰랐네